이제 법정지상권 한번 여쭤볼 건데요. 예. 일단 법정지상권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법정지상권에 이제 그 우리가 특수 그 경매에 들어가죠. 그래서 네. 이제 법정지상권은 네.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내가 지상권 얘기하면서 네. 이제 계약 얘기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법률 행위에서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인수되고 뭐 또 네. 양도도 되고 그러는데 네. 이제 권리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약이라고 보죠. 이제 계약하고 뭐 의사 표시도 있고 뭐 합동 표시도 있고 뭐 그렇다는 그런데 네. 이제 그 계약에서 이루어 모든 그 권리의 그 발생은 이제 계약에서 이루어지는데 네네. 이 경우는 계약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네. 이미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면 지상권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법정 지상권은 네. 보면은 민법 제 366조의 규정에 의해서 네.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지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거는 이게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네.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지만 이건 아예 법에서 정해진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법정지상권이 그 발생하는 원인은 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네.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다 각자 등기부등본이 있잖아. 네. 근데 이게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자였다가 네. 그 각각 달라지는 거지. 소유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았다. 네. 토지 소유자가 네. 아니면 어떤 경매로 팔렸다.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잖아. 경매만 이제 네. 토지만 있거나 건물만 경매가 나왔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경우에. 그래서 네. 그 달라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따로 서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조건이 있지. 뭐야? 이제 그 조건이 네, 네. 이제 성취가 돼야지만 그 이제 그런 그 권리를 주는데 네, 네, 네. 이게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네. 그게 이제 어려운 권리니까 그거 파헤치고 해결하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그게 네. 어려운 권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가짜는 아니야. 이거는 가짜냐 진짜가 아니라 네네. 법정 지상권의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지. 가짜 진짜가 아니라. 그 성립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립을 이제 그 안 되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그 뭐냐면 우선은 이제 법정 지상권에도 종류가 몇 가지 돼요. 종류를 보면 네. 그 우선 그 흔치는 않지만 전세권에 걸려 있는 이제 그 건물에 네. 또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네. 담보 가등기가 있어. 근데 이제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권리가 가장 빠르면 그것이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그거 소멸과 동시에 다 같이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네네. 그거는 인수를 해야 되고. 그쵸. 이 담보 가등기는 소멸을 없애고. 그래서 그런 담보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있다. 건물에 이제 담보 가등기가 있는 경우. 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임목도 그 별개의 부동산으로 이제 취급을 해요. 이제 그래서 임목이 이제 물론 등기가 돼야지. 그래서 그 임목권이 있을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임목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거 민법 제 366조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이 조항인데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토지나 건물 어느 중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네네. 이제 법정지상권이 되는데 네. 이거가 거의 이런 물건이 나와요. 법정지상권에 설립돼 있는 건. 그래서 그 이런 이제 법정지상권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건데 법으로 인정을 해주냐? 근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다. 네네. 조건이 있다. 네. 이제 그 이 조건이 우리가 이거를 파헤치는 거야. 네. 과연 이 법정지상권 보통 경매 정보지를 보면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물건들을 많이 봐요. 그죠? 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는 그걸
이게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주잖아. 있다 없다 얘기해주면 그 속된 말로 누워서 떡먹이잖아. 이건 무슨 특수경매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준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의 조건이 과연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정지상권에 네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조건이 그 중에서 어느 거 한 가지만이라도 결격이 됐다. 그럼 법정지상권에 해당이 안 돼. 하나라도. 아, 그러면 네. 뭐야? 까다롭다는 얘기지. 네네. 법정지상권으로 권리 주장하기가.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토지에 이제 이게 맨 땅인데 토지에 네.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네. 건물이 존재해야 돼. 네. 건물이 있어야지 그 네. 달라지잖아. 네, 그렇죠. 건물이 없으면 그건 주장도 못 해. 근데 있는데 나중에 건물을 졌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 어느 정도 이 건물이 골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이제 이 건물로서의 저기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건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이제 근데 그런 경우에도, 토지 저당권 설정돼서 건물이 이제 신축 단계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이 돼요. 그것도 인정을 해줘. 물론 이제 골격이 좀 갖춰져야 되겠지.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 해당 물건에 이제 그런 토지나 건물이나 마찬가지. 어느 그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당시에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네. 같은데. 소유자가 같아야 돼. 토지하고 건물이 같다가 달라져야 돼. 다른 상태에는 그건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소유자도 갑돌이고 토지 소유자도 갑돌이었을 때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뀌냐면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임의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그게 또 조건이야. 다른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등기 원인이 여러 가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임의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뭐 여기 그 앞서 얘기한 그대로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해. 이게 저당권과 법정 지상권 내용이니까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와 같을 것. 이게 조건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라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이건 법정지상권이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건 분석을 해보면 거의 법정지상권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건물을 따져보면 이건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이게 이제 무허가 건물도 돼요. 무허가 건물이면은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 구체적인 서류가 없으면 이제 그 해당 시나 군구 이런 게 하면 건축가나 아니 재무까지 건축가가 그런데 가면은 이제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다 받아요. 그 재산세. 그러면 그런 거가 이제 증거 서류가 되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날짜 파악을 해보는 거야. 치밀하게 해보는 거죠. 근데 결론은 내가 이때까지 경험을 해보면은 법정 지상권 해당은 거의 안 돼. 한 가지라도 뭔가 미비가 돼. 그렇더란 얘기야. 그런데 어디서 걸리냐?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등기 외적인 권리 중에서 법정지상권이 하고 그거하고 같은 비슷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에서 파헤쳐 보니까 아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그러면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봐야 되는 거야. 합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괄적이야. 넓어 범위가. 무슨 범위가 넓으냐? 등기 원인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살펴보면. 그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이제 적법한 원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인이 매매, 교환 또 그 강제 경매 여기 이제 강제 경매가 나오네. 이제 그리고 뭐 공매는 당연하지. 그리고 증여, 상속, 대물변제, 뭐 공유물 분할 뭐 상당히 포괄적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걸려든다는 얘기. 웬만하면 이 원인에 다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보고 이제 파헤쳐 보고 나서는 반드시 관습법상의 이 원인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훑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원인에 의해서 됐는데 요거는 아까는 그
그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잖아. 네네. 그런데 이거는 처분 당시. 이 아까 그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매매라든지 뭐 또 상속이나 네네. 증여, 뭐 공률 분할, 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분 당시, 처분 당시인데 대개 보면은 이제 처분 당시 시점을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잔금 납입한 날로 강제경매. 그리고 나머지 상속이나 뭐 증여나 매매는 등기 접수한 날. 그걸 처분 시점으로 보는 거야. 그거 따지는 그 시점을 보는 거야.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이 저기 관습법상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됐어도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이것도 한 가지라도 해당이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러고 세 번째는 이제 철거약정이 없을 때. 철거약정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은 그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강제규정이야. 그 강제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특약이 필요 없다는 거야. 특약이 무효라는 얘기야. 철거약정에서도 그건 무효야. 법정지상권인 경우. 그렇지만 관습법상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철거 약정이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 그러면 철거 약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거라도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이제 그 경매 정보지에 나오면 반드시 이 법정 지상권하고 훑어보고 해당이 안 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반드시 체킹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되면 여기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상당히. 그치, 그럴 것 같아요. 안 되는 경우 많아서 이거 좀 이거 뭐 누가 이게 날짜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일부러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안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거를 이제 훑어봐야 된다. 그럼 이제 그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뭐 여지가 있다고 써 있었는데 이게 실제 성립 안 되는 거였다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건물을 마음대로 부셔도 되는 건가요? 건물 못 부시지. 이게 이제 그 성립이 안 된다 그래도 너 성립이 안 되니까 너 이거 철거 이제 언제까지 철거하라. 네네. 그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이제 이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이제 거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 없어도 없으면은 그럼 인정받기 쉬운 거죠. 승소하기 쉽지. 그렇지. 승소하기 쉽지. 그 대신 이제 법원은 판결은 이제 합의나 조정을 해줘. 그 그렇지. 건물의 가치. 건물 가치. 아까 그래서 내가 했잖아.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또 그 일정한 기간, 존속기간 동안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사용수용을 못 하거나 또 나중에 금전적 부담을 해서 그 건물이 내가 필요 없어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존속기간은 이제 그 보통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그 견고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나 아니면 처분 당시 시점으로 해서 견고한 건물 30년 기간이 또 그 외의 건물 이제 그 목재라든지 목재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경우에 15년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이제 경매 이제 성립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그 이건 성립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이 된다 해도 그 물건을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따져보는 거지. 이거 따져보니까 한 5년밖에 안 남았네. 5년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수를 하지.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법정지권 성립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요런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바로 그런 거야. 이 물건을 내가 그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지상권 성립을 받으니까 성립돼. 성립 안 되면은 물론 내가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학습 효과가 나와서 내가 이거 찾아냈어. 그럼 싸게 사는 거야. 그쵸. 그럼 돈 버는 거잖아. 그런데 성립 여건이 있는데 그래도 더 파고 들어가서 다 따져보니까 날짜가 얼마 없어. 그 실질적으로 지난해인가 그 강화에 강화에 그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었던 물건이. 이 책에서 내가 그 아마 사례로 내가 설명한 거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의외로 건물이 파괴됐어. 없어졌어.
근데 없어졌다고 해서 거기 법정 지상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 사다리 있어. 다시 네. 재축하면 그쵸. 남은 잔여 기간을 그쵸. 써먹을 수가 있어. 근데 뭐 남은 잔여 기간이 별로 없는데 거기다 재축해서 할 사람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일단은 그게 그 멸실이 됐어도 일단은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봐야지. 근데 그쵸. 내가 파헤쳐 보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해당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져봤어. 네. 이걸 따져보니까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잔여기간이 다 채워지면 내가 부숴도 돼요? 그때는? 잔여기간이 다 채워졌다. 네. 그래도 부시진 못하지. 아, 그 소송을 법절차. 그렇지. 무조건 소송하겠네. 네, 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또 이제 철거소송을 해서 그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판결 받기 전에 또 조정도 들어가지. 네, 그쵸, 뭐 그가 하니 돈 얼마 해서 이렇게. 네, 그건 그쵸. 법원에서 이제 알아서 할 일이야. 화해를 붙이거나 이래.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법정 지상권 한번 훑어보고 관습법상 지상권도 되는지 안 되는지 훑어보고 안 되면 이제 입찰 들어가는 거고 가격 정해서. 근데 되는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 네. 거의 다 끝났네. 그러면 그 끝나는 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남은 기간 동안 지료를 받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남의 땅 위에 이제 있으니까 지료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료는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에서 또 판결을 내주지. 아. 그거를 감정가에 의해서. 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정지상권을 그 이렇게 성립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해당 이제 저 검색을 하면서 분석을 할 때. 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무조건 버리지 말고 한번 좀 잘 좋은 물건이고 내가 해볼 만한 물건이다 생각하면 요런 식으로 한번 면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물건을 취득하는 거 싸게 사는 네. 방법의 유령이지 않아요. 법정 지상권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건물인 물건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건물을 내가 많이 사서 그 남은 기간 동안 뭐 이용해 볼 여지가 있으면은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연화에 다 차면은 나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팔고 나오는 건가요? 팔고 어떻게? 나오는 거지. 아, 그럼 그때 어쨌든 법정이 부정이 들어갈 거고. 그렇지. 이제 팔고 나가면은 이제 합의가 잘 안 되잖아. 네, 안 되겠죠. 합의가 다 안 되면 아까 얘기대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 이제 감정을 하잖아. 이제 네. 감정을. 아, 건물 감정. 그렇지. 아. 감정 가격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감정 가격이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매매 가격이 되는 거지. 근데 그 30년이 지난 그 건물의 감정가 낮을 거 아니에요? 낮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인정 못 받겠네요. 사실. 현재 일반 인정을 많이 못 받지. 낮이 많이 못 받는데 이제 그 보통 합의도 많이 이루어져.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거의 합의에 의해서 했지. 그 법원으로 간 예는 거의 내 기억이 없어. 합의가 이루어져. 법정지상권 물건을 많이는 안 했어도 그 전에 이제 내가 회사 운영할 때 좀 네. 했었지. 될 만한 물건, 돈 될 만한 물건들 이제 좀 했었던 기억이 나네. 경매가 네. 이 법정지상권으로 나오면은 경매가 두 가지 부류로 나와. 네네네. 토지만 나올 경우도 있고 네네네. 건물만 나오는 경우도 네, 그렇죠. 있어. 근데 토지 이제 그 건물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있잖아. 네네네. 근데 법정 이제 그 건물을 살 때. 네.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 있는 걸로 또 취득을 해라. 그쵸, 반대로 그쵸. 건물을 살 때 예, 토지하고 예. 건물하고 별개로 나왔어. 네네네. 근데 토지만 나왔어. 네네. 별개로 나왔잖아. 그쵸, 일단 그쵸.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네네. 별개로 이제 부동산 네네.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토지만 나온 것이 아니라 네네. 건물이 나왔어. 네네. 그럼 내가 저 건물이 마음에 들어. 네네. 그럼 내가 저거 살 거야. 네네. 그럼 어떻게 돼?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수 있는 걸 사야 되잖아. 그쵸. 그래야지 내가 철거를 안 당하잖아. 그쵸. 그런데 토지만 나왔어. 네. 반대잖아. 반대죠. 그럼 반대로 토지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 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 걸 사야 되는 거야. 안 되면 사야죠. 그렇죠. 반대야.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로 나오는데 네. 건물에 법정지상권 건물이 나오는 경우는 매물은 흔치를 않아. 그래요? 거의 토지만 나오지. 토지만 매물로 나와. 토지만 매물로 나오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으니까 네네. 달라지잖아. 사용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토지만 나온 경우는 건물만 나온 예를 들어 건물만 나오는데 내가 이거 입찰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있는 걸로 그쵸. 살지 내가 네, 안전하잖아. 그지? 반대로 토지를 토지만 나왔어. 근데 내 토지를 살리는데 건물에 저거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렵잖아. 그쵸, 나중에 그쵸. 돈도 좀 흔 그 주택이라도 사야 되고.
또 뭐 일정한 기간 내가 허물어버리고 내가 완놈 다가구를 질라고 그러는데 네, 저것 때문에 걸림돌이 뭐 오랜 시간 못 짓고 그러잖아. 네, 네. 그럴 때는 법정지상권 없는 걸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따로따로 서로 역이지 반대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건물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다. 아. 거의 토지가 나오지. 그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